이상어 올리 베베 띵 즐겁고 행복했던 1년 365일 내년엔 더 행복할 거야 새해 맞이 뚜루뚜 준비하는 뚜루뚜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뚜 새해 선물 뚜루뚜 준비하는 뚜루뚜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 새해 계획 뚜루뚜 세우는 뚜루뚜 할아버지 상어 즐겁고 행복했던 1년 365 내년엔 더 건강하세요. 할머니 상어 새해엔 더 부자 되세요. 할아버지 상어 원하는 모든 일 다 이루세요. 뚜루뚜루뚜루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찾아온 소중한 내 아가야 언제나 이 노래를 내게 불러줄게 새근새근 곤히 잠든 널 처음 만났던 그 스르륵 피어나는 따뜻한 네 마음 항상 내 곁에서 널 지켜줄게 세상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폰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상어다! 잡아라! 어우,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아!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응,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 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 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 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와, 물고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상어다, 상어다, 아기 상어가 왔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치자, 숫자.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싱싱싱 쌩쌩쌩 상어 가족 헤엄쳐 뚜루뚜루뚜. 물고기들 도망쳐 더 빨리 더 빨리. 물고기들 도망쳐 오늘도 살았다. 뚜루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뚜. 나들이 가자. 안녕 얘들아, 너네 상어 가족 아니? 조심해, 깨물 수도 있거든.
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체류 끝! 빨주 노초 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가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휴,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피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력 끝! 크앙!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뚜루뚜루뚜루뚜루! 너도 어디 있어요? 거실에서 엄마가 책 읽어요. 욕실에서 아빠가 샤워해요. 침실에서 할머니 뜨개질 해요. 주방에서 할아버지 빵 구워요. 거실, 욕실, 침실, 주방 뚜루뚜루뚜루뚜루 우리 집에 놀러와. 거실, 욕실, 침실, 주방 뚜루뚜루뚜루뚜루 속도를 올려 어 노노노노노노 내 꼬리 아냐 어?
월요일 할머니 상어 나의 신부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오. 아름다운 신부 멋진 신랑 오 나의 사랑. 아름다운 신부 멋진 신랑. 할아버지 상어 나의 신랑 오늘은 우리의 결혼기념일. 할아버지 상어 나의 신랑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오. 아름다운 신부 멋진 신랑 오 나의 사랑. 아름다운 신부 멋진 신랑. 정말 좋아요. 나는 신기한 가자미 노랑 초록 알록달록 나는 신기한 가자미 나랑 숨바꼭질 해요. 꼭꼭 숨어라 뚜루뚜루뚜 꼭꼭 숨어라 뚜루뚜루뚜. 나는 하늘하늘 나뭇잎 해룡 해초처럼 흔들흔들 조심해. 나는 하늘하늘 나뭇잎 해룡 나랑 숨바꼭질 해요. 꼭꼭 숨어라 뚜루뚜루뚜 꼭꼭 숨어라 뚜루뚜루뚜. 나는 술래 아기 상어 어디 어디 숨었나 다 숨었니. 나는 술래 아기 상어 나랑 숨바꼭질 해요.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어?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나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나 무슨 일이지? 나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 났나? 고장 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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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 붕붕붕 흔들 흔들 심한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꽃게들을 만났네 뚜루뚜루뚜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무서워 무서워 도망가 불쌍한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심심한 아기 상어 너를 만났네 뚜루뚜루뚜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싫어 싫어 숨자 불쌍한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심심한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망치 상어 만났네 뚜루뚜루뚜
나는 누굴까? 상어? 문어? 다시 맞춰봐요. 세모 세모 뾰족 얼굴 쫙쫙 커다란 입 나는 누굴까? 바로 펠리컨 상어 쫙쫙쫙. 이번 참가자 만나보시죠. 동글동글 야광 눈 대굴대굴 굴리지 나는 누굴까? 금붕어? 초롱아귀? 다시 맞춰봐요. 동글동글 야광 눈 대굴대굴 굴리지 나는 누굴까? 바로 통하노 대굴대굴대굴 술쟁이 얼굴 나는 누굴까? 장어? 불가사리? 다시 맞춰봐요. 물렁물렁 분홍 피부 심술쟁이 얼굴 어? 나는 누굴까? 안 무섭잖아. 나는 블로피쉬 물렁물렁물렁. 변신해 깍둑깍둑한 머리 빠글빠글 뒷머리 원하는 대로 뿅뿅뿅 분홍 머리로 짠 파랑 머리로 짠 샴푸 거품도 퐁퐁퐁 요리 싹둑 조리 싹둑 꽃게네 미용실 요리 싹둑 조리 싹둑 랄랄라 변신할 시간 싹둑한 머리 빠글빠글 뒷머리 원하는 대로 뿅뿅뿅 분홍 머리로 짠 파랑 머리로 짠 샤프 거품도 퐁퐁퐁 요리 싹둑 조리 싹둑 꽃게네 미용실 요리 싹둑 조리 싹둑 랄랄라 미용실 정말 재밌다. 나는 미용실 무서운데 오세요 꽃게네 미용실로 스타일 골라봐요 뭐든지 좋아 좋아 새롭게 변신해 묶어봐요 긴 머리 따요 곱슬머리 원하는 대로 뿅뿅뿅 빨간 머리로 짠 초록 머리로 짠 샴푸 거품 퐁퐁퐁 요리 싹둑 조리 싹둑 꽃게네 미용실 요리 싹둑 조리 싹둑 랄랄라 변신할 시간 웃어봐요 긴 머리 따요 곱슬머리 원하는 대로 뿅뿅뿅 빨간 머리로 짠 초록 머리로 짠 샴푸 거품도 퐁퐁퐁 요리 싹둑
조리 싹둑 고! 깨네 미용실! 요리 싹둑 조리 싹둑 탈랄라! 예! 요리 싹둑 조리 싹둑 고! 깨네 미용실! 요리 싹둑 조리 싹둑 탈랄라! 예! 이제 무섭지 않아!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룡 테마파크에 왔어. 너무 신난다. 공룡 테마파크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 빨리 가보자. 응? 이상하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세상에, 간판이 다 무너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뭐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되었잖아. 모두 도망쳐! 악당 인형들이 나타났다!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된 것도 다 저 녀석들의 짓이라고. 악당 인형들이라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안 돼! 어떡해. 악당 인형들이 우리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분명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얼른 가족들을 찾으러 출발하자. 나쁜 인형들, 우리 가족을 잡아가다니. 하지만 괜찮아. 내가 우리 가족을 꼭 구하고 말 거니까.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부터 함께 찾아볼까?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뭐가 움직인다. 깜짝이야! 너 때문에 인형한테 들킬 뻔했잖아. 에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숨어야겠어. 트리케라톱스였구나. 큰 뿔이 우리 할아버지 꼬리랑 비슷해서 헷갈렸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아? 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할아버지 상어는 연못 쪽에서 본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렴. 인형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우와, 고마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연못이라고? 어? 저기 꼬리다. 홀리,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른 다른 가족들도 찾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른 공룡들을 도와줄 테니 올리 네가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할머니 상어를 찾으러 가볼까? 우와! 화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잉? 이건 누구지? 조심해! 내 꼬리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달려있다고! 미안해요, 스테고사우루스. 휴, 하마터면 뾰족한 꼬리에 찔릴 뻔했어. 저기 커다란 꼬리가 움직이잖아? 깜짝이야, 악당 인형들이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아기 상어야, 곧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어서 피해! 안킬로사우루스 말이 맞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혹시 여기? 홀리, 네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함께 찾아준 친구들 고마워요. 할머니, 화산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알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을 테니
얼리 넌 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렴. 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는 어디 계시지?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물속에 뭐가 있네? 아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분명 아빠일 거야. 흥! 너? 익룡들이 아니잖아. 조심해. 못된 익룡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아니라 모사사우루스였네. 다시 한번 아빠를 찾아보자. 저기 파란색 꼬리가 있어. 흥! 내 알은 절대 못 뺏어가, 이 나쁜 익룡들!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전 알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아기 상어였구나. 알을 빼앗는 못된 익룡인 줄 알았어. 여긴 위험하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어? 저기 파란 꼬리가 하나 더 있네? 올리,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두고 모두 익룡에게 잡혀서 많이 걱정했단다.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친구들. 그런데 올리, 엄마 상어는 아직 못 찾았니?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들과 함께라면 엄마도 금방 찾을 거예요. 어? 어? 올리, 저기 대왕 악당 익룡이야.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왕 악당 익룡을 몰래 따라가 봐요. 어디로 갔지? 저 위에 대왕 익룡이 자고 있어. 어? 친구들! 쉿! 대왕 익룡이 깨지 않게 조용히 조심조심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바위 뒤에 분홍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어? 어? 이건 분홍색 열매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쩌지? 이러다가 대왕 익룡이 깨어나겠어. 어? 혹시 저기? 찾았다! 엄마 상어! 우와. 세상에, 올리! 여길 어떻게 왔니? 엄마! 대왕 익룡이 깨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어? 대왕 익룡이 깨어났다! 안 돼! 다들 도망가려고! 공룡 테마파크는 이 대왕 익룡이 접수한다! 멈춰! 우리 가족에게 손대게 둘 것 같으냐? 뭐야? 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그물을 끊어야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분하다! 하지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을걸! 친구들! 우리 가족이 못된 익룡을 물리칠 수 있게 응원해줘! 익룡 사이야! 우리가 대왕 익룡을 물리쳤다! 상어 가족 덕분에 공룡 테마파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걸!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을 찾고 공룡 테마파크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여보세요? 의사 선생님, 아기 물고기들이 해충 위에서 뛰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해충은 너무 미끄러워요. 다섯 마리 물고기 해충 위에서 예!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아야!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요. 네 마리 물고기 해충 위에서 예!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요 세 마리 물고기 해초 위에서 예!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요 어머 의사 선생님 아기 물고기들이 해초 위에서 또 뛰어요 두 마리 물고기 해초 위에서 예!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요 한 마리 물고기 해초 위에서 예!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요 그럼 춤은 춰도 돼요? 그럼요 레스토랑입니다. 즐거운 바다 빌딩 친구들 아기상어와 함께 웃으며 인사해요 오른쪽 뚜루뚜 왼쪽 뚜루뚜 방긋방긋 웃으며 뚜루뚜뚜뚜 바닷속 친구들과 인사해요 뚜루뚜뚜 뚜루뚜뚜 나는 인사왕 왕 안녕하세요 거북 아저씨 안녕 아기상어 안녕 조개 친구들 안녕 오른쪽 뚜루뚜
없을까? 아기 상어 혼자서 심심해. 해적선에 놀라 갔다네. 정말 재밌는 해적선 놀이. 다른 상어 친구를 불렀네. 예! 친구야 이리 와 같이 놀자. 상어 친구 둘이서 심심해. 해적선에 놀라 갔다네. 정말 재밌는 해적선 놀이. 다른 상어 친구를 불렀네. 오늘은 내 생일 파티 날이야. 그런데 왜 친구들이 안 오지? 다들 분명 오겠다고 했는데. 혼자 알파벳 퍼즐을 맞추면서 놀고 있어야겠다. 와, 안 돼! 내 알파벳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 얘들아, 우리 어서 알파벳을 잡으러 가자. 아빠, 혹시 알파벳들 못 보셨어요? 알파벳? 거기 앞에 있는 쟁반을 한번 살펴보려. 어? 쟁반을 한번 살펴볼까? 조개랑 불가사리인데 알파벳은 어디 있지? 아! 찾았다! 알파벳 A, B, 그리고 C! 알파벳 D도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찾았다! 도넛 위에 D가 있었어! 우리 어서 이 알파벳들을 퍼즐에 끼워넣자! A, B, C, D! 우와, 맞았어. 우리 이번에는 거실로 가보자. 우와, 찾았다. 알파벳 E. 오, 그리고 또 하나 찾았지롱. 알파벳 F. 그 다음은 알파벳 G인데 혹시 어디 있는지 보이니? 안 보이는데? 어잉? 이 꼬리는 누구지? 홀리! 알파벳 G는 여기 있지. 할머니 상어가 주는 알파벳 G! 우와! 찾았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알파벳 H인데 여기 없나 봐. 다른 데로 가봐야겠다. 올리, 엄마의 퀴즈를 맞추면 알파벳 H를 줄게. 집을 영어로 하면 뭐지? 집을 영어로 하면 뭐였지? 아! 저 알아요! H-O-M-E! 홈! 맞죠? 우와! 맞았어! 우리 올리 똑똑한걸? 여기 알파벳 H! 야호! 감사합니다, 엄마! 얘들아, 우리 알파벳들을 또 끼워 넣으러 가자! E, F, G, H! 좋았어! 그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아, 그래! 내 방으로 어서 가보자! 이번엔 I, J, K, L을 찾아보자! 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잉? 이건 누구의 꼬리지? 초록색 상어 꼬리라면... 누구긴 누구야? 할아버지 상어지! 올리,
할아버지가 너랑 네 친구들을 위해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두었단다. 먼저 하나 먹어보겠니? 네, 좋아요. 어? 알파벳 I다! 아이스크림 위에 있는 알파벳 I! 오, 올리! 저기, 점프하면서 다니는 게 뭐지? 어? 어? 알파벳 J예요! 점프 점프하는 J! K랑 L은 어디로 간 걸까? 인형들아, 혹시 알파벳 K랑 L을 보았니? 우와, 찾았다! 코알라 인형이 K를 줬어요. 그리고 사자 인형이 L을 줬어요. 신난다! I, J, K, L. 아참! 화장실을 안 가봤지? 화장실에도 분명 뭔가가 있을 거야. 오! 나 벌써 하나 찾았어! 알파벳 M! 그 다음은 N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 있을까? 어? 알파벳 N이 신문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신문 뒤에 있는 건 누구지? 아우, 지독해. 방귀를 끼고 도망가다니. 일단 알파벳 O를 마저 찾아볼까? 어디 있지? 야호! 찾았다! 알파벳 O! 우리 얼른 퍼즐을 또 맞추러 가자! M, N, O! 어? 이건 친구들 소리 같은데? 얼른 가보자! 어? 꼬리다! 그런데 저건 누구 꼬리지? 짜잔! 깜짝 놀랐지? 나는 아기 상어의 형, 브루노! 나는 아기 상어의 누나, 시드! 그리고 나는 아기 상어의 제일 소중한 친구, 윌리엄! 형, 누나, 윌리엄! 내 생일을 잊은 줄 알았어! 그럴리가. 올리야, 어서 저 알파벳 P를 주어야지. 우와, 찾았다! 알파벳 P! 그런데 이건 뭐지? 이건 피냐타라는 건데 막대기로 쳐서 터뜨려봐. 깜짝 선물이 등장할 거야. 네! 우와, 맛있는 사탕이 가득 나왔어. 네, 그리고 알파벳도 찾았어. Q, R, S. 우리 사탕을 갖고 가서 다 같이 먹자. 올리, 저기 아래 뭔가가 보이는데? 응? 그러게, 저게 뭐지? 우와, 풍선이다! 그리고 저 안에 알파벳들이 있어! 우리가 가서 풍선을 터뜨리고 알파벳을 꺼내오자! 예! 알파벳 T! 자! 그 다음은 U! 아! 마지막으로는 V! 어? 올리! 그런데 여기 친구들도 숨어있는걸? 아하, 그렇네. 찾았다, 내 친구들. 생일 축하해, 아기 상어야.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어서 파티를 하러 가자. 좋아. Q, R, S, T, U, V. 모두 모였으니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사랑하는 아기 상어 생일 축하해.
축하합니다. 우와! 생일 축하해, 올리! 고맙습니다. 아기 상어야,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단다. 한번 열어보렴. 우와, 좋아요. W X Y Z. 우와, 알파벳을 모두 다 맞췄어요. 우와,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게임기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운 바다 청소, 신나는 바다 청소. 아버지! 힘을 모아 깨끗하게 Let's go! 미네로 미로 쓱싹쓱싹 문질러 쓱싹쓱싹 버글버글 반짝반짝 깨끗해진 바다 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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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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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치기치기 봄 치기치기 봄 치기치기치기치기 봄 빗자루로 쓱싹 구석구석 깨끗이 두루두루 즐겁게 바다를 청소해요 엄마 아빠 올리 할머니 할아버지 힘을 모아 깨끗하게 Let's go! 한랑꼬리로 쓱싹쓱싹 문질러 쓱싹쓱싹 보글보글 반짝반짝 깨끗해진 바다 속에 누가 살까요? 귀여운 아기 상어 살지요. 통통 재밌는 공놀이 하루 종일 신이 나요. 뚜뚜루뚜뚜루뚜미두밥 하루 종일 신이 나요. 멀리 가면 안 돼. 엄마 상어 말했죠. 아기 상어 못 듣고 지나가요. 휙휙 빠르게 더 빠르게 공을 찾아 헤엄쳐요 뚜뚜루뚜뚜루뚜미두밥 공을 찾아 헤엄쳐요 조롱하기 말했죠 들어가면 안 돼 아기 상어 울먹여요 길을 잃었어 아기 상어 뚜루뚜루 아기
엄마 상어, 엄마 상어 뚜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빠 상어. 아빠 상어 뚜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상어 가족, 상어 가족, 손가락 놀이.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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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놀이. 예!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어? 저게 뭐지? 컵케이크잖아. 맛있어 보이는데. 뭐라? 여기 편지가 놓여 있어. 응? 상어 가족에게. 저번에 도둑질한 건 미안해. 이건 사과의 의미로 우리가 만든 컵케이크야. 맛있게 먹어줘. 그리고 우리의 사과를 받아줘. 올리, 어? 뭐하니? 엄마! 이것 봐요.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 집 앞에 컵케이크를 놓고 갔어요. 어? 저번에 도둑질한 거 미안하다고 편지도 써두었고요. 그러니? 우와, 냄새가 정말 좋은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자.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액추! 뭐지? 몸이 이상해.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그 컵케이크 먹으면 안 돼. 어떡해, 이 컵케이크를 먹고 가족들이 모두 작아져 버렸어. 친구들, 아무래도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한테 작아지는 독이 든 컵케이크를 준 것 같아. 어떡하지? 뭐? 내 뒤에 도둑 상어 가족이 있다고? 도둑 상어 가족, 당장 우리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우리 믿다니, 어디 맞춤 봐라. 그만해. 어디 한번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보라지. 친구들, 어떡하지? 가족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 작아져 버려서 찾기가 힘들 것 같아. 아, 핑크퐁이라면 해결책을 알지도 몰라. 도움을 요청해보자. 핑크퐁, 도와줘. 아기 상어야,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도둑 상어 가족이 준 컵케이크를 먹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작아져 버렸어. 뭐? 가족들은 다들 괜찮으셔? 도둑 상어 가족이 입김으로 날려버려서 모두 어딨는지 모르겠어. 걱정 마, 이 상어야. 내가 몸이 다시 커지는 컵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 우선 내가 돋보기를 가져다 줄게. 작아진 가족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와, 고마워, 핑크퐁. 아기 상어야, 많이 기다렸지? 나도 어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게. 가족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을 테니 어서 모두를 찾아줘. 고마워, 핑크퐁. 친구들, 나랑 같이 가족들을 찾아줘. 아이, 참. 어딨지? 여길 한번 볼까? 파란색이 잔뜩 있어. 아빠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파란색 꼬리? 아빠?
포크였구나. 찔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럼 혹시 이 파란색 꼬리가 아빠 상어? 찾았다! 아빠 상어다! 아빠,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난 괜찮아, 올리. 찾아줘서 고마워. 다행이에요. 어서 다른 가족들을 찾으러 가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여긴 아무도 없는 걸까? 아빠, 우리 한번 다른 곳부터 볼까요? 그래. 어? 어, 친구들! 인형의 집이 방금 흔들거렸지 않아? 여길 한번 볼까? 우와, 여기 분홍색 물건이 가득해. 친구들 말처럼 엄마 상어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여기 있다! 엄마 상어! 에이, 인형의 거울이잖아.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그렇다면 대체 엄마 상어는 어디 있을까? 혹시 저 침대 뒤에 있는 분홍색 꼬리일까? 찾았다! 엄마 상어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나는 괜찮단다. 찾아줘서 고마워.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얼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어서 다른 방으로 가봐요. 또 어디에 할머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여기? 여기? 욕조에 보글보글 거품이 가득한데 여기도 한번 볼까? 우와! 여기에 주황색 물건이 가득해! 여기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실지도 몰라.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주황색 꼬리다! 할머니 상어가 확실해! 아, 윌리엄이잖아? 너 여기서 뭐해? 나? 그냥 목욕하고 있던 중이었어.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꼬리가 할머니 상어의 꼬리일까? 주황색 꼬리! 확실해! 할머니 상어의 꼬리야! 자! 찾았다! 할머니 상어! 찾아줘서 고맙구나, 아기 상어야! 할머니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돼요. 어서 가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거실은 너무 넓어서 찾기 힘들 것 같아. 아? 혹시 저 서랍장 앞? 초록색 물건이 가득한 걸 보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초록꼬리다! 이번엔 한 번에 찾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험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에구구, 난 괜찮다. 오랜만에 힘을 썼더니 조금 허리가 아픈 것뿐이란다. 휴, 깜짝 놀랐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기 상어야, 어? 나왔어. 핑크퐁이다. 어서 같이 나가봐요.
여기 마법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이걸 먹으면 원래 크기로 돌아갈 거예요. 고마워 핑크퐁. 어서 먹어보자 꾸나. 우리 모두 돌아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우리 괜찮아. 모두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맞아. 아기 상어와 핑크퐁 덕분에 더 위험해지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아기 상어.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 찾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 아차, 핑크퐁과 친구들이 우릴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나 아빠 상어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같이 맛있게 먹자. 우와, 아빠 최고! 친구들, 어서 가보자!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출동!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삐뽀삐뽀 고마운 경찰상어. 뚜루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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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뚜루뚜. 삐뽀삐뽀 경찰상어. 바닷속에 용감한 해결사. 친구가 위험할 때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게. 삐뽀삐뽀 아기 상어야, 할머니에게 심부름 다녀오렴. 네, 엄마.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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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갖고 집어요. 집게 집게.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뱀장어가 빛을 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뱀장어가 빛을 내요. 반짝반짝. 고래가 쫓아와요. 푸하 푸하. 고래가 쫓아와요. 우하! 아기 상어 달려요. 뚜루뚜뚜 뚜루뚜뚜. 아기 상어 달려요. 뚜루뚜뚜. 우리 아가 잘했구나. 잘했어. 아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상어 가족. 아기 상어 공놀이 해요. 엄마 상어 화장해요. 아빠 상어 청소해요. 할머니 상어 낚시해요. 아이고. 할아버지 상어 울고 있어요. 상어 가족의 하루. 아기 상어 공놀이 해요. 엄마 상어 화장해요. 아빠 상어 청소해요. 할머니 상어 낚시해요. 아이고. 할아버지 상어 울고 있어요. 상어 가족의 하루.
있어. 아빠 상어, 엄마 상어, 아기 상어. 예! 아빠 상어는 뚜루뚜루뚜, 엄마 상어는 뚜루뚜루뚜, 아기 상어는 뚜루뚜루뚜. 뚜루뚜뚜루뚜 잘한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바꿀 수 있어. 어? 어디 갔지? 어디 한번 찾아봐. 어려울걸? 나는야 초롱아기 바다에 든 뿔. 이게 뭐지? 한번 보면 눈을 뗄 수 없지. 우와, 정말 예뻐. 내 커다란 입이 무섭지 않니? 와! 같이 놀자! 누군지 아니? 마술이 할아버지 상어. 주문을
뚜뚜리뚜리 마뚜리 맛을 몸반짝 바다 속 지구 맛술사 맛뚜리 주문을 외워봐요 뚜루뚜뚜리뚜리 마뚜리 맛을 몸반짝 바다 속 최고 맛술사 맛뚜리 주문을 외워봐요 뚜루뚜뚜리뚜리 맛뚜리 맛을 몸반짝 바다 속 최고 맛술사 뚜리뚜리뚜리 맛뚜리 뚜리뚜리뚜리 맛뚜리 뚜리뚜리뚜리 맛뚜리 할아버지 상어 최고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